네, 안녕하세요. 야미기타입니다. 오랜만에 강좌를 찍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 찍게 된 강좌는 김용수님의 메모리즈라는 곡입니다. 제가 김용수님의 그 곡을 많이 좋아해서 계속 치고 있는데, 다른 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패션과 라이코스타 다음으로 이제 이 곡도 요청이 있어서 저도 아직 연습 중이지만 네, 찍게 되었습니다. 저도 연습하고 이걸 보면서 치고 싶은 분들도 같이 연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일찍 찍게 되었는데요. 우선 바로 들어가자면 네, 카포는 삼카포입니다. 보이시나요? 삼카포. 네, 삼카포고요. 튜닝은 그 전에 제가 강좌를 했던 곡들과 똑같습니다. 패션과 라이코스타 CGD GAD입니다. 제 영상을 좀 외국인 분들도 몇몇 보고 계셔서 방금 라이코스타를 잠깐 연주해봤는데요. 아, 이 곡도 이거랑 튜닝이 똑같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쳤고요. 바로 메모리즈 인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처음 개방형에서 6, 5, 4, 3, 2번을 쳐줍니다. 그 다음에 검지로 이 플랫에 6, 5, 4번 줄을 눌러주고,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옮길 때 여기 눌러줍니다. 6, 5, 4, 6, 5, 4, 3. 끌어줘야 돼요. 약간 들리트 말 듯한 느낌으로 끌어줍니다. 1번 줄, 4, 3. 여기까지 박자를 넣으면은 4-3-4-3-2-3 4-3-4-3-2-3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더 1번 줄 하고 4-3-2-5-4-3 3번 퍼커시브. 여기까지가 인트로 끝입니다. 한번 다시 쳐볼게요. 다음 파트도 제가 오늘 연습해서 아직 많이 진도를 못 나갔는데 잠깐 배운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까지 한번 다시 강좌를 찍어볼게요. 3번 줄 퍼커시브하고 그 다음에 4플랫의 4번 줄과 5플랫 4번 줄. 플랫 2번 줄, 해머링, 해머링 하면서 베이스 2번 줄, 3번 줄 개방현, 그다음 1, 2번 같이 개방현. 네 가지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? 줍니다. 같이 그다음에 해머링으로 4 플랫의 6번 줄, 그다음에 4번 줄, 그다음에 개방이야 3번 줄. 퍼커시브 해주고 개방형, 그다음 해머리, 그다음에 2, 3번 같이 또 여기까지 하면은 할때 여기를 떼면 안 될까? 제가 지금 손이 작아서 저는 좀 힘든데, 최대한 이 음이, 이 하이 음이 유지되게 해주세요. 좀 쉬다가, 하고 좀 쉬다가, 중지와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6, 4. 예, 저도 여기까지만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은 인트로 끝났다고 치고 시간대인데요. 마지막으로 인트로부터 오늘 A 파트 배우는데 A 파트 절반이라고 해야겠죠. 네. 여기까지 한번 연주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
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